준비했지 라디오 켜고 볼륨으로 떠나볼까 예원이의 목소리 완전 좋아 꽃띠에와 매력 속에 빠져봐요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KBS 크래프엠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 2부입니다. 매일 밤 창피해서 2부를 차게 되는 오늘도 이불킥 오늘은 김정진님의 사연이에요. 얼마 전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조금 섭섭했지만 그래도 아들도 아들 인생이 있는 거니까 응원해주려고 했어요. 아들 어디 나가? 여자친구 만나러. 어제도 만나더니 또 만나? 주말은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자. 여태 보냈는데 뭘 또 보내? 알았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데이트 하냐? 성당 데이트. 성당? 네가 무슨 성당이야? 여자친구가 성당 다녀서 나도 거기 다녀야 돼. 오늘 두 시간 동안 미사도 드리고. 어머, 너 웃긴다 얘.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서 종교는 딱 질색이라더니. 엄마, 다 그런 거야. 뭘 그렇게 따져. 나 갔다 올게. 간다. 그래요.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었죠.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아들한테 부탁을 했죠. 아들,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 좀 사다 줄래? 몸살 감기약이면 되는데. 엄마,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줄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니 정말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나를 잊었어 왜 하필
오늘도 입을 키게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였습니다. 아, 정말 어머님이 절규하면서 부르는 듯한 그런 선곡이었죠. 우리 작가님의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매번 이렇게 정말 센스 있는 선곡을 하고 있어요. 아, 이수지님이 아, 전주 간주 부분에 이거 내가 따라해줘야 되는 건데 화장품 언니 뭔지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 이수진님이 화장품 언니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압권이에요 하시면서 화장품 언니 이렇게 맞죠? 아주 좋은 곡 제가 팬인 엄정화님의 배반의 장미를 듣고 왔습니다. 정진님이 정말 서운할만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약 하나 사다 주는 게 뭐가 어려워서 아드님이 아직 좀 어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직 군대 안 다녀오셨죠? 군대 가면 철이 좀 든다는데 군대를 좀 다녀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들기도 하네요.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종교도 싫어하면서 성당 가서 두 시간이나 함께 있고 엄마를 위해서 약 사다 주는 시간 10분이나 걸렸을까요? 좀 서운하셨겠어요, 정말로. 제가 정진님을 위해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마음 푸세요. 아셨죠? 미운 우리 스봉님이 아들은 며느리 남자예요. 하셨고요. 며느리라기보다는, 아직은 어린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그럴까요? 며느리 남자? 전 제가 서운하려고 하네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어요. 안재규님이 어머니가 여자친구한테 서열이 밀린 듯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성공 뭐예요? 크크크크 배반의 장미라니 크크크크크크 100번 해주셨습니다. 재밌죠. 우리 성국 재밌죠. 서열이라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 엄마가 먼저여야죠. 혼나겠어요 아주. 조길호님 그럼 딸을 낳으셨어야죠. 더 늙기 전에 늦둥이 딸 낳으세요. 화이팅 하셨고요. 김미승님 21살에 모쏠 탈출한 저희 아들도 요새 연애에 푹 빠졌어요. 시장 바구니도 한 번 안 들어주던 녀석이 여친 백 들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더라고요. 나원참 하셨네요. 아유 나원참 정말 왜 그럴까요? 시장 바구니 좀 들어주지. 무거운데 엄마 무거운데 혼나겠어요. 이리로 데려오세요. 민숙님 제가 혼내면 또 속상하시겠죠. 그래도 21살에 모태솔로를 탈출했으니까 이제 뭔가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조금은 처음이 아니라 조금 뭐랄까 좀 알고 익숙해질 때가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테니까 처음이니까 조금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이불킥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검색하고요. 홈페이지에 오늘도 이불킥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